우리가 굳이 성전을 짓는 이유는 지금도 아직 남아있는 유럽과 미국이란 말은 이 강대국들이에요. 이 무너진 교회를 살리자.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살릴 성전부터 지어야 돼. 자, 우리 렘넌트들과 여러분들이 이렇게 왜 성전 건축을 하고 전도 선교해야 되는지 역사의 흐름을 쫙 지금 이 편지를 쓰고 바울이 전도운동을 시작할 때 유랑민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유랑민 시대가 서두졌습니다. 욧 회당에 그리스도의 이유를 아는 사람. 18장 4절 기도가 뭔지 알고 예배가 뭔지 아는 자. 19장 8절에 응답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아는 사람 렘넌트를 키우고요. 하나님이 바울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죠. 이거 하고 있는데 이게 세계복음을 올리는 겁니다. 이 복음이 없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마틴 루트를 통해가지고 유럽에서 회복시킨 겁니다. 이때 어떻게 회복시킨 줄 압니까? 얼마만큼 말씀을 정확하게 잡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렘넌트와 중직자 여러분들은 시대 바꾸기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은양만 잡고 있어요. 마틴 루트를 막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때 똑똑한 학자 한 명이 나왔어요. 전 세계를 향해서 대변한 겁니다. 요한 칼빈입니다. 요한 칼빈이 성경의 다섯 가지 교리를 얘기했어요. 이랬구만. 유럽 전역으로 막 역사를. 자, 이 칼빈이 이제 사라지고 복음이 없어버렸다니까 이때는 완전히 인본주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르네상스 시대가 열린 거죠. 인간 시대가 열렸다 이거. 하나님 하지 마라 이런 사상이 나오기 시작인 거예요. 자, 렘넌트들은 일곱 망대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망대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25의 망대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드림으로 영원이란 망대를 만들어라. 이제 공중 근세 잡은 자 그걸 시간표가 왔다. 하나님의 이미지로 흑암 근세를 꺾어라. 이제 저 보좌의 능력으로 시대적인 작품을 만들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대를 바꾸라. 이 속에서 연약 보자고 계속 기도하면은 세 가지 뜰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세 가지 뜰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237의 다민족 치유 서밋을 만드는 일곱 가지 확실한 망대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렘넌트들은 이 시대의 주역입니다. 시대에 살릴 묵상 운동을 펴라. 이거 하셔야 돼요.